나 지극사적 수수혈통 됐고 생후 1개월 이미 야동을 되었고 언니들은 꿈에 부응하고자 멤버를 결성했노라. 얘는 어리버리 막내, 그리고 창피한 동네 엉아들, 저지라 돌키신 성백과 윤택, 작업전설 부컨, 그리고 개념 승치 판. 저태를 기념하여 우리의 일처왕마 메인 MC 마이 네임 이즈 백구.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 볼까나? 롱다리 걸들의 죽방 언니들 간지수의 100%를 훌쩍 넘어주시니 세계 최고의 국보 공모를 자랑하는 앱그리 월드 대인장녀 페리스 힐튼도 놀고 간 클럽 우리가 접수한다. 방송 최초 성인 방송 등각, 최첨단 19 데이트 코스, 재미없으면 100% 확보. 지극히 사적인 시선, 흑끈 불끈 화끈. CCTV를 통해 상상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사적인 TV! 지극히 사적인 TV 메인 MC, MC의 간판 타자, MC의 간판 기장, 청취자 누가 당신 보고 있어요? 대포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철입니다. 네. 네, 제가 MC 완장하셨습니다. MC 유타 다 들어오시고요. 네. 알았어. 시끄러워. 자, 시끄러워. 자, 일단. 네. 근데요. 이거 내가 섭외할 당시 MC가 나 단독 MC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야, 누가 널 믿고 MC를 시켜줘. 나는 완장도 안 주고 이게 뭐야? 저는요, 잘생긴 분 온다고 해서 왔어요. 2006년 한국 플레이보이 모델 선발대회 도발적인 경기자 육방 에스라 섹시한 이파리. 제가 MC는요. 네. 제가 MC고요. 이분은 성이 MC입니다. 예. 네. MC, 야, 이거 방송 오래셨더니 감도 떨어졌네. 아, 네. 아, 진짜. 이 MC 얼굴 자체가 MC용 얼굴이 아니에요. 야, 얼굴 지적해. 나 지금 뭐 말이죠. 아줌마 두 명이라 주인공 하는 것 같아. 아, 얘도 MC야, 얘도. 얘랑 나랑 출연료가 똑같대. 나 지금 이거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아, 제가 오랜만에. 박희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기름값이 없다고 이제 그 앵벌이 시켰죠, 그죠? 그렇죠. 아, 이거 꼭 나가야 된다. 나가야지 유지비 나온다고. 앵벌이. 중요한 게 압구정 한복판에 이렇게 오픈이라는 애들. 그리고 또 뒤로 돌아보시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있나요? 지극사라고 써있죠.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지극히 사적인 TV를 나는 그 파주지도 않았어. 왜 난 또 이렇게 나 이렇게 소외돼. 이파리 씨 의상 같은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밤 중에 저런 의상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 연신내 쪽에 연신내에서 난리 납니다. 동남동 네. 쪽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대로 하고 왔는데 어디를요?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미친 것 같아. 자, 어쨌건 역시 예. MC용의 멘트는 아니야. 뭘 하면 됩니까? 자, 팀내주세요. 제가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아, 그래요? 우리 이파리 씨가 그러면 제안 한번 해보세요. 아, 뭐 하냐면요? 네네. 저는요, 삼각팬티 입은 남자면 제일 섹시하거든요. 생활팬티요? 네, 생활팬티요. 생활팬티요? 입이 다 얼어가지고. 뭐 마트에 있나? 그러니까. 아니, 한 번쯤. 뭔 팬티요? 제가 한 번쯤. 네, 삼각팬티 입으신 분으로 제 파트너 할게요. 아까 양반도 삼각팬티 입으세요? 벗겨보죠, 얼른. 저희가 시원하게 바뀌는 식부터 까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압구정도 한복판에서 아니, 본인의 왜? 팬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부터죠? 티팬티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박희준 씨, 과연 이파리 씨가 원하는 삼각팬티를 입고 있을까? 삼각팬티를 입고 있을까? 방송이 뭐 이래? 아니, 좀만 좀 내려와. 아, 나 이거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 자, 바지 개봉해주세요. 아, 나 씨, 웬만하면 지금 영화 들어오고 있는데. 아. 예. 자, 이파리 씨, 이게 무슨 팬티로 보이세요? 삼각팬티. 아, 나 이거. 엉덩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꼭 앞으로 해요? 와, 음흉한 시니가 됐지. 그건 그러네. 깔려있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앞으로 가야 돼? 주사 맞을 때 버릇이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도. 주사를 앞쪽으로. 어머니도 보고 계신 사람이 있지, 윤택 씨. 아니, 이 순서대로 가야죠. 아니, 제가 지금 걔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보호할게요. 이파리 씨. 자, 도와주세요. 저 포기할게요. 네? 뭘 포기해요? 포기할게요. 뭘 포기해? 삼각이야? 일로부터 삼각이야. 내가 아쿠형이다. 내 바지를 까면 돼. 이게 왜 이래? 나 31살이 됐어. 알았습니다.
31살인데. 갈게요. 자, 좋습니다. 사각입니다, 사각. 아니, 가위로 살짝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데프콘도 사각 팬티를 입게 되었고요. 자, 이제 윤택 씨.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진짜. 순서가 오니까 이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네요. 저 왜 이래? 야, 오빠 잘하세요. 제가 선택할게요. 왜, 왜, 그 닭가락으로 해놓고는 오빠 그냥 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닭가락으로 그럼.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판희 씨가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판희 씨하고 제가 팀을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윤택 씨와 박희준 씨가 한 팀이 돼서 두 팀으로 최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너무 간단하네요, 이동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뭘. 뭘 해야 됩니까? 팀을 나눴는데. 클럽에 갈 겁니다. 돈을 버셔야 돼요. 저희가요? 예. 네. 처음부터? 돈 있으세요? 그지지. 우리 다 그지인데. 잠시 월드 대장정 페리스 힐튼이 놀고 갔던 강남 최후의 클럽이 공개됩니다. 자, 직접 그리셔가지고 유료 받게요. 유료 허그요? 예. 유료가 뭐예요? 허그인데 돈을 갖고 하는 허그죠. 아! 아니 지금 돈을 이 사람이 줘도 안 할 판에 무슨 돈을 받아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하세요. 나만치 않아. 저희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이판희 씨가 정말 자랑스럽고 이쁘고 착하고 정말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러면 불변해. 파워팰리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요. 유료 허그. 이거 어때? 그게 낫다. 내가 너한테 만든 왜냐면 한 사람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판희 씨한테 어울릴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방에 4만 원짜리 한번 터뜨리든지 한 번만 알아달라고 제발. 럭셔리 클럽 입장료를 벌어라. 아, 이게 인코도 되게 도망가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인상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인상으로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제가 타워 팰리스 관리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팰리스는 팰리스가 아니라 아이네. 어? 저희가 오리지널 했으면 못 삽니다. 그게, 아, 그게 빠졌다. 네. 타워 팰리스 빌라. 좋아. 내가 오래 안 오셔도 돼요. 진짜요? 아, 진짜 오래 안 오는 거. 빠가다. 안 돼! 노래 하나 불러도 돼요?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사랑한다 내게 말해요. 네. 1,000원? 나 10,000원짜리 줬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반칙이거든요. 분명한 겁니다. 저쪽 팀 같은 경우는 막 앵벌이 막 사람들한테 불쌍한 척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말로만 말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강도야. 아, 유료 허그. 중국 돈. 아, 이 위안이라. 네. 네. 아무 좀 오래 있어. 구해줘. 뭘 구해줘요? 돈만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돈만 주신다고요? 아! 야! 지금 얼마 됐어? 3만 아니야? 3만 3만 아니면 돼. 왜냐면 커플은 3만 원. 아 그래요? 커플 아니죠. 커플 3만 원이야. 우리 그럼 커플이라고 하자. 오늘만? 이거 벌고도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야 왜 이래? 이럴 땐 막 치는 거 아니야. 이겼다! 성공! 성공! 왜 이렇게 잘 되지? 아 너무하네. 아 저기 그 따라갈까 우리 그 뒤로? 유료 허그 진짜! 어떻게 유료 허그? 유료 허그. 아, 나 유료 아니 진짜 야 난 얘기를 잔돈도 괜찮아. 형까지 들어봐. 형도 얘기를 들어봐. 잔돈도 괜찮아.
바람이. 아, 잔논 또 누구 안아줘? 그, 아무나 그냥. 우리 함부로, 함부로. 앞뒤로 안아줄게, 앞뒤로. 한 번씩. 아, 진짜. 아, 여보. 매달 입고 봐! 야! 300원, 3,000원! 아, 3,500원! 야, 4,000원! 야, 3,500원 나왔는데, 싸게! 1,000원짜리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다. 자, 5,000원, 좋다! 야! 아, 이겼어. 너무, 사람들이 돈 많이 줘서 이거 부업해야 될 것 같아. 네, 요거 이렇게 살짝 오픈만 했으면, 액수가 올라가. 저희가 세차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차를 하는데요. 야, 이거, 그, 야, 이거 압구정 스타일이다. 카드는 안 돼요, 대시, 저희가. 아, 카드는 저 엉덩이에다 긁으면 되는데. 네. 아, 지금 엉덩이가 좀 헐어가지고. 이렇게 아, 멋진 분들. 네. 아! 빨리 와, 빨리 와. 드디어! 5,000원짜리에서 10,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 접어들 것 같아요. 잘한다! 아, 정말. 네, 원하시는 분. 이거부터.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삼성의 TV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아직하고 그 다음에 유료극까지 무사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양팀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오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네. 보셨어요? 일단은 뭐 돈을 보여주시죠. 이제. 아니 그렇게 보여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한 장씩 이렇게 까 내려가죠. 네. 그게 재미를 위해서. 우리 서클로 넘어갑시다 이제. 클럽으로 넘어가자고요. 아, 또 제작진? 아, 이번에 어떻게 이번에 한번 뛰어야 돼요? 서클로? 한번 뛰죠. 뛰어야. 자, 서클로 꼬고. 네. 아, 유머 일본 자지 만지. 아, 이거 하나, 쇼미즈키, 쇼미즈키. 하나, 둘, 셋, 서클로. 꼬고. 여기가 또 물이 좋아요. 네. 네. 자신 있으세요? 자, 추운데 빨리 짧게 하죠. 짧게 합시다. 짧게.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입장 합시다. 입장. 자, 좋습니다. 자, 먼저 입장. 감사하죠. 자, 저 입장 감사합니다. 김정세에게 유명한 개그맨인데 보셨어요? TV에서? 죄송합니다. 안 되세요. 아, 나는 출연인도 아닌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클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입장을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상한 거 입고 왔는데. 자, 그러면 형, 네. 제가 출입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디 탈 건데? 아, 자, 지금 자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옷을 갈아입고 네.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끝입시다. 하나, 둘, 셋. 아, 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네. 뭐야 이거? 아, 나는 근데 이거 나 얘가 초짜여서 그래 코디가. 저희가 일단 네. 갈아입어, 갈아입어. 네, 갈아입고 가, 갈아입어. 조금만 기다려. 들어가야 돼. 아하, 뉴욕. 아, 이를 어쩌실까? 물 제대로 흐려드는 지극상 MC들 드디어 입장하다. 놀랑이나 주방 언니들 웨이브 장렬 잠시 후 그 철척을 만나게 됨.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우리가 모니터를 보니까요 설치해놨어 네. 카메라를. 아, 우리가 지금 이 또 놀고 있는 사람들 좀 이따가 이제 뭔 일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 좀 봐야 되는데 거의 지금 많이 네. 지금 빠져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미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벌칙이 기다리는 고난도 미션. 첫 번째 미션 포인트. 럭셔리 남녀를 찾아라. 형이 남자는 보이는데 여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역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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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요 백화점 옷이에요? 옷이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메이커 메이커 메이커? 일단 놀아. 오예! 오예! Can you speak Korean? 조금! 오! 오케이! 오! 아, 완전 지금 너무 좋아해. 내가 보니까요 맨날 여기 올 것 같아 이제. 38만 얼마? 38만 얼마 할까요?
아니구나. 자. 이 클럽 최고의 럭셔리한 남자와 여자분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이 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걸로 걸었습니다. 네. 어쨌든 가능하게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야,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봤어요? 아, 지금 샤론스톤을 등가하는 다리꼬기. 아, 샤론스톤을 등가하는. 아, 휘발유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지금 방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살이고요. 네. 아, 예, 목소리 맞아. 아니요, 저 일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사이즈 일단. 예, 근데 럭셔리한.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어나세요? 예! 아, 편하게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29살이고요. 이정희 이주용입니다. 입고 있는 이 의상에 대한 가격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 어떻게 준비가 되셨어요? 아, 네. 의상과 액세서리 좋습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짝퉁 다 잡아냅니다. 네, 시계, 팔찌, 짝퉁 다 잡아냅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장의 무기 보여주시죠. 뭐예요, 뭐? 자, 자동차입니다. 차키, 차키 발보. 아니, 차키는 얼마 안 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차에 아니 지금 차를 가. 아, 요든 가요 지금. 들어오자 여기가. 들어와 들어와. 2차선이야 여기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열쇠고리. 한 2천 원 할 것 뽑기로. 아이고 너. 이제 시계 갑시다. 시계. 시계? 자, 볼거리 시계 얼마입니까? 아니 이게 시계 아 손만 받은 건데 한 200만 원 텐데. 200만 원. 200 정도. 자,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사람을 믿고 의지하. 아니 무슨 팔찌 같은 시계가 200이나가. 신고가 200만 원. 시계는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봤어. 10만 원. 10만 원. 아, 10만 원. 아, 10만 원. 70만 원이요, 바지. 플랫폼 미션에 앞서 몸풀기 댄스타일 부킹은 부비부비로 통한다. 그럼 아, 심심한 댄스는 노! 선거팀이 온몸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댄스 소! 강도 10 노골적인 부비부비로 테이프를 떼어내라. 짧은 시간에 테이프를 떼어놓은 팀이 부비부비킹으로 등극한다! 과연 더 뜨거운 화끈한 팀은 누구? 유자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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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악 없나요? 음악? 좋아! 음악! 예! 예! 네! 자, 좋아요. 손은 터치하면 안 되잖아. 예, 손은 터치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쉬워. 잘 안 붙었다. 이게 정말 쉬워요, 너무. 이거, 이거. 자,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예. 자, 템이 붙여. 통화부터. 유시! 시작!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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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파요. 오빠를 무슨 나 31.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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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오케이 오케이. 다음 집사지.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온몸 댄스로 적극적으로 덤벼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킨십은 그냥 가까이 해도 부담스러운 MC들에게 떨어진 두 번째 미션 뽀뽀를 받아라. 다음 미션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일단은 뽀뽀해 주세요.
아, 이게 네, 좀, 아, 굉장히 짐이 아, 좋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형보다 더 어려워요. 어디다, 누가 우리한테 뽀뽀를 해. 저기. 생각해봐. 말씀드린. 여기 청담동 최고의 클럽이에요. 저희가, 죄송한데, 저희가 이겼네요. 네. 모니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뽀뽀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파리 씨가 뽀뽀를 받고요. 어, 제가 뽀뽀를. 야, 이거 너무 쉽다. 아니, 쉬운 걸 알아. 남자 다 들이대지. 아니, 다른 사람이 어디, 나도 하겠다. 자, 저희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월할 것 같은데 거부하는 오, 거부를 하네. 아, 또 거부했어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우리는 여성한테 안 되면 남자한테라도 이렇게 한번 애원 해보자. 어머, 남성이 티키스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난 좋아. 어머. 왜 저래? 한번 더 하자고. 우와! 우와! 여자분 술 많이 하셨네. 되셨어. 어, 한번 더! 어떡해! 세 번. 희순아, 너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내일 뉴스 나오겠다. 아, 돌아버리겠어, 진짜. 어, 아, 형 이렇게 왔다 갔죠 이렇게. 예, 저랑 설레. 예, 제거는 안 갔어요. 그쪽이 갔어요. 아이스크림 먹어? 아니, 뭐야? 아이스크림. 아니, 그걸 좀 그게 갔다 자꾸 갔다 대면. 아니 계속 오라고 그랬대니까 그분이. 난 할 얘기 하는 줄 알았어. 제 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부러워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근데 우리 팀 망한 거잖아. 점수를 오버했어요. 완전히 오버했죠. 나 이성을 잃었어. 미션 패자에게 내려준 벌칙. 황량한 거리에서 압상을 받아. 옷을 이 모양으로 놓고 왜 여기다가 사람을 갖다 놓고 도대체 뭘 의도가 뭡니까? 어, 일단 냄새가 좋은데. 뭐야 이거? 뭐예요? 아니 이 양반 진짜 이걸 어떻게 먹어? 아니 이 양반 얼굴 보니까
밥만 떨어지는데. 아, 나 진짜 이거 빨가자, 빨가자. 진짜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그래. 밥은 내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소금을 갖다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래.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키 사촌의 시선으로 말하는 야식 개인의 재구성 방송 철저로 펼쳐지는 19금 데이트 그 중에 아슬아슬한 몰래카메라 연정이 공개됩니다.